이 조명은 짭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명품 브랜드 루이스 폴센의 제품이었어요. 여러분 모르고 사면 저처럼 가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알고 가세요. 루이스 폴센은 사람 이름입니다. 루이스는 뛰어난 사업가였는데요. 보는 눈도 좋았는지 유명 디자이너들과 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24년부터 디자이너 폴 헤닝센과 협업해 출시하기 시작한 게 바로 PH 시리즈예요. 이 조명은 루이스 폴센을 대표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구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니까 천으로 만든 버섯 모양의 전등갓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쁜 모양으로 조명갓을 만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폴 헤닝센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어요. 바로 빛을 생각한 거였습니다. 눈 건강에 좋으면서 인테리어를 살려주는 편안한 조명을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실험을 했다고 해요. PH 시리즈는 전등갓을 3개로 겹쳐 부채꼴이 아래로 펼쳐진 형태예요. 형태 자체도 황금비로 만들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빛이 이 전등갓의 곡선을 따라 은은하게 퍼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눈이 편합니다. 빛의 형태를 디자인하다 라는 루이스 폴센의 브랜드 철학 그대로 빛을 디자인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은 나오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팔려나갔고 종류도 다양하게 출시되었어요. PH 시리즈는 크게 펜던트, 테이블, 플로어, 월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만큼 가격도 다양합니다. 그중 테이블 조명 제품군에서 가장 유명한 PH 1/2 테이블 조명은 어느 곳에 올려놓아도 잘 어울리는 사이즈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루이스 폴센 제품치곤 저렴한 가격입니다. 얼마인지 말해드리기 전에 PH 시리즈 중 가장 비싼 PH 아티초크 글라스부터 보고 올까요? 그리고 테이블 조명엔 PH 1/2 가격은? 꽤 살만한 가격이죠? 단단한 금속 바디에 아래를 향하고 있는 꽃잎 같은 전등갓의 형태. PH 시리즈의 정수를 담고 있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인스타에서 연예인들의 집이나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 조명이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제가 가품을 샀던 이유도 루이스 폴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쁘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라 구매한 거였거든요. 실제로 가품과 진품의 퀄리티 차이는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언뜻 보면 잘 모르겠죠. 조명갓 부분에 균형감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PH 1/2 테이블 조명 같은 경우에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가품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가품도 보통 10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가품을 만들어도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얘기겠죠? PH 1/2 만큼 가품이 정말 많은 제품이 펜던트 조명인데요. 언뜻 보면 비슷한데? 싶은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소재 자체도 확실히 저렴한 티가 나고 마감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이것도 10만 원 정도거든요. 리뷰 보니까 저처럼 모르고 샀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렴한 카피 제품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저도 폐기했어요. 알고 있었으면 이런 불필요한 낭비 안 했겠죠? 플로어 조명인 PH80은 크기가 큰 만큼 거실같이 오픈된 공간에 잘 어울리는데요. 테이블, 펜던트 조명에 비해 플로어 조명은 밝기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모서리 한 켠에 놓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든든한 인테리어가 됩니다. PH 시리즈만큼 유명한 제품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다뤘던 덴마크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의 AJ 시리즈예요. PH처럼 디자이너의 이름에서 따온 AJ 시리즈는 실린더와 원뿔 모양의 갓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디자인인데요. PH와 마찬가지로 패밀리 룩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SAS 로얄 호텔이라고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이 호텔의 건축가가 아르네 야콥센이에요. 아르네 야콥센이 이 호텔을 만들 때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를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했는데요. 루이스 폴센의 AJ 시리즈가 바로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조명은 이게 원조니까 꼭 알고 가세요. 심플한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라 그런지 이 제품도 가품이 많아요. 다른 하나는 판텔라인데요. 디자이너 베르너 펜톤이 디자인한 제품으로 1971년에 출시되었어요. 웬만한 유명 브랜드에는 하나쯤 있다는 버섯 모양의 조명입니다. 전구의 쨍한 빛을 은은하게 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버섯 형태의 전등갓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또 다른 유명 조명 브랜드인 아르테미데의 네시노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버섯 모양 조명의 원조가 이 두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텔라는 단순해 보이지만 빛이 공간에 어떻게 뿌려지는지 치밀하게 연구해 만들어진 조명이에요.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 갓의 적색, 청색, 스펙트럼을 일부러 넣어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했다고 합니다. 루이스 폴센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심플한데 컬러나 소재를 통해서 적당한 화려함을 가진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질리지 않고 언제 봐도 예뻐요. 출시된 지 70에서 100년 가까이 된 제품들이 아직까지 인기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라인 외에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서크 펜던트입니다. 다른 루이스 폴센 제품과는 좀 결이 다르죠? 비교적 최근인 2016년 디자이너 클라라 폰 츠바이크베르크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덴마크의 또 다른 브랜드인 헤이의 제품 중에도 이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이 이 디자이너가 만든 거예요. 클라라는 코펜하겐에 있는 티볼리 놀이공원에서 이 제품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회전목마나 서커스 같은 화려한 색감을 세 가지 컬러로 조합해낸 게 특징이에요. 동그란 양파돔 형태와 세 가지 컬러 조합 때문인지 이 조명만으로도 주변 공간이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컬러가 다양한데도 유치하지 않고 모던한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개당 가격이 30에서 40만 원대인데 세 개 정도는 같이 놓아야 그 진가가 드러나요. 오늘은 루이스 폴센 조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명품 가방하면 에르메스, 루이비통을 떠올리듯 조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루이스 폴센이거든요. 지난 100년간 사랑받은 만큼 앞으로의 100년도 그 명성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저처럼 짭을 사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